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찬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기환경기사, 이제 제가 그 24년도 책이 이제 나왔는데, 요거 한번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책의 또 장점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대기환경기사, 어려워요. 그쵸? 많이 합격률이 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우리가 시험에 단기간에 또잘 합격할 수 있는지, 요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이렇게 지금 대기환경기사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2024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번 2024년도의 특징은 공정시험 기준의 어떤 변화가 좀 많이 있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24년부터, 교재 이제,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 뭐, 좀 약간 좀 크게 변한 부분이 있다. 예, 그리고 시험에도 이게 좀 이렇게 나올 만한 그런 것들이 조금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담으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거의 리뉴얼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풀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적용되는 법과, 어떤 공정시험 기준의 내용에 맞게,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 자, 보면은 8개년 기출이 있고, 네, 핵심 이론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핵심 이론 부분을 좀 빠르게 보시고 그다음에 기출을 많이 풀어야지만이 합격을 또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 최신 개정 법령과 공정시험 기준을 좀 완벽하게 저희 반영을 했다라는 게 여기 이제 키워드로 있고요. 그 다음에 무력 특강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제 에듀윌 홈페이지에도 있어요. 그래서 핵심 이론과 그 다음에 가장 근데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거는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이제 키워드별로 정리가 돼 있으면서 그 계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들어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강의를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혼자서 이제 기출 문제 풀수 있을 정도 아마 될 거거든요. 그러면 반복해서 문제 풀면서 점수가 확 올라가는 그런 커리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CBT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복원을 해서 전부 다 23년도 것까지 해가지고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개년 기출 문제를 이제 들어 있는데. 요 8개년 중에 또 이런 질문을 하죠. 몇 년치를 풀어야 되겠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많이 푸는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 2년치만 풀어야지 3년치만 풀어야지 하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많이 시간이 좀 적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좀 많이 문제를 풀면서 진행을 하셔야지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자, 이 기출 문제와 이제 더불어서 이 계산과 관련된 해설 특강이 있다. 그다음에 이론 핵심 이론이라고 해서 1과목부터 5과목까지 그러니까 개론에서부터 법규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좀 핵심적인 내용 그중에서도 또 뽑아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에듀윌 홈페이지에서 무료 특강 페이지를 보시면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무료 특강과 기출로 이제 단기 합격이 가능하다 이건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잘 이렇게 준비 마음을 일단 다 잡고 준비하셔 가지고 꼭 단기에 합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격증 시험을 이제 단기에 합격을 한다. 뭐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OT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학문의 어떤 그 탐구, 깊이 있는 연구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격증은 그거는 대학원, 뭐 대학 또 연구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하려면 갖고 있어야 자격증을 그러려면 이제 좀 빠르게 준비해가지고 공부도 하고 공부해가지고 빠르게 준비해서 합격하고 이게 이거 대기환경기사 하나 가지고 취업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준비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합격해야 다른 것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는데 이래요. 이게
물론 유형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그 유형이 완전 정말 새로운 생뚱맞은 내용에서 나오냐, 뭐 그런 건 거의 드물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내용, 우리로 치면은 핵심 이론 요 부분에서 조금 응용된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핵심 이론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푸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론을 좀 보고 그 문제를 보면은 다풀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막 어렵고 한건 아니니까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은 소문을 들을지언정 우리는 다할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반복되는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요거 영상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에 대한 전 과목 같이 여기 에듀웰 도서몰 회원가입 하시면은 로그인 하시면 동영상 강의실에 있으니까 여기 잘 보시고 이렇게 잘 보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자, 법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에요. 이게 공부를 좀 하시잖아요. 그러면 알아요. 아, 이게 내가 지금 그 개론 연소공학 방지 기술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 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이제 많이 있을 텐데 이 부분 여러분들 덜어드리기 위해서 순서대로 우선순위부터 이렇게 따다다다다닥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순서대로 하면은 우리가 여기 40점만 넘으면 되거든요. 물론 뭐한 60, 70 맞아주면 좋겠지만 40점을 넘어간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쭉 보시면 어느 순간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법을 처음에 뭐 이렇게 다가가기가 어려운데 이게 이제 순서대로 시험에 나오는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순서대로만 따라와 주시면은 충분히 시험 점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궁금한 게 이제 생기잖아요. 안 생기는 게 문제예요, 사실. 생깁니다. 생겨야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책만 사도 여러분들 도서물에다가 질문 올려주시면은 답변 다 드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꼭 질문해 주시고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기보다도 좀 알아야겠다, 궁금하다 하면은 꼭 이렇게 게시글을 남겨주세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검정 시험 방법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60 5과목씩 20문항, 그래서 100문항의 기사죠. 그리고 2시간 30분 동안 시험 봐요.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우리가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돼야지만이 합격합니다. 중요한 거, 평균 60점도 60점인데 이 40점 요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2024년부터 바뀐 게 있어요. 원래 대기가 1회, 2회, 4회였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1회, 2회, 3회로 24년도부터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마지막 4회차가 쭉 가을에 있었는데 여름으로 땡겼어요. 그리고 여기 시험 시간도 지금이 한 문항당 거의 1.5분이거든요. 근데 25년도부터 1분으로 줄어들어요, 시험 시간도. 근데 이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 1시간 한반 정도 지나면 다 나가요. 1시간 좀 넘으면 나가도 돼요, 언제 나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CBT로 바뀐 거는 뭐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시험 시간도 25년부터 줄어들 그럴 계획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응시 자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기환경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다거나 졸업 예정자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산업 이상, 산업기사 이상 취득하고 나서 경력 1년 이상, 이게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이두 가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플러스 경력, 이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응시 자격, 여기 응시 자격은에서 나와 있죠? 여기 가서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자격과 증빙 서류를 요 큐넷에다가 업로드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요건 언제 하냐? 보통 안내가 나가면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시간 이렇게 접수할 때, 필기 접수할 때쯤 해가지고 미리미리 응시 자격을 제출해야지만이 필기 시험은 볼수 있지만 실기할 때 바로 접수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서류를 안 냈다 그러면은 1차 합격하고도 탈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기준인데, 출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기오염 개론, 연소공학, 대기오염 방지 기술,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 대기관계 법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요 세 과목 있죠? 이세 과목 한 80점대 좀 맞아주시면은 굉장히 이제 고맙고. 그 다음에 얘네 둘 있죠? 요거 일단은 한 60점 넘어가게 준비한다. 내가 하면은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니에요. 좀만 하시면 다 돼요. 그러니까 요 이런 과목에 대한 그 평균 목표 점수 설정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 시간 안배하셔서 빠르게 필기이론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빠른 이론과 기출의 반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 문제 이제 빈출도를 표기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표시되어 있는데, 당연히 별이 많은 게 자주 나오는 거죠? 이거부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키워드도 정리가 돼 있어요. 출제 빈도별 핵심 기출 키워드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가 책에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정리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빈출 공식, 자주 나오는 거 공식, 핵심 이론, 무료 특강 같이 돼 있습니다. 우선순위 암기 노트 이걸로 법령도 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어떤 이런 이 책의 이 중요한 이 것들이 여러분들의 빠른 이론과 점수를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또그 자부심이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 자, 이거예요. 저는 계산 문제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계산에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건 뭐 COH에 대한 공식이거든요.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위하고 아래하고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대로 해설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단위 보이죠? 여기 단위도 보이죠? 예, 한눈에 보이죠? 어떤 게 약분되는지, 그 다음에 약분되고 나서 남은 단위가 뭔지, 이런 어떤 좀 시각적으로 우리가 한눈에 좀알수 있게 이렇게 풀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별로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2단계 이거 계산하고, 그 다음 이거 계산하고, 그 다음 이거 계산하고가 딱딱딱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접근할 때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데, 그거를 좀 많이 덜어드리려고 책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만 잘 보셔도 우리가 이 계산과 관련된 문제를 해서 쉽게 점수를 또 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의 계산이 뭐 전기나 건설, 뭐 토목에 비해서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공식이 좀 있고, 그 공식을 여기에 대입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글로 한 줄로 막 이렇게 줄이 써 있거든요. 그거를 간단하게 좀 표현하면은 쉽게 또 적용할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좀 신경을 써서 책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에 대한 것도 좀 부담이 덜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이 필기와 이 무료 특강 이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 점수가 확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은 또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대기환경 기사가 그 어떤 시대의 흐름이 또 있었거든요. 예전에 실험도 있었고, 실험이 또 없어지고 막 이랬는데, 많이들 합격률이 떨어지고 또 응시자 수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응시자 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재수생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기사나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론을 빠르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출을 반복을 하게 되면은 그 유형의 문제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 잘 고민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시험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좀 바로 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을 먹으면 72시간 이내, 72시간 이내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서둘러서 책도 좀 준비하고 계산기도 좀 준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먹었을 때 바로 하셔야지 시간이 지나고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은 금방 시험 날짜 다가와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언제인지도 또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접수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영상에 접수 날짜나 뭐 이런 것들 또 준비를 했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아, 내가 시험 봐야지 하면 핸드폰에다가 일정에 이렇게 알람 뜨게 저장도 좀 해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공부하면, 매일매일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반드시 점수 올라갑니다. 합격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그런 하루하루가 여러분들 이렇게 쌓이고 쌓여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